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을 끊고 나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준비를 했죠. 내가 뭘 해야지 되는지. 어. 이제 매일매일 도서관을 한 1, 2년 동안 가면서. 그러면 그때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예요? 네, 졸업하고 그냥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오, 그 도서관에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내는 그 똑같은 모습으로. 모습으로.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내 사업을 준비하는 거야. 지질하게 뭐 입사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사업 준비도 찌질해요. 아, 사업 준비도 찌질해요? 네. 왜? 엄청 불안하고. 엄청 불안하고. 아, 이게 될까? 맨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계속 듣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본인이 그때 이 뭔가 사업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로 도서관에서 뭐 나름대로 찾아보고 한 거 그다음 말고 또 어떤 걸 해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그랬어요. 여자한테 뭔가를 파는 게 돈이 될 거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 뭔가 생각이 있는 게 이제 어필이 되니까. 여자친구는 진짜 사업의 에센스를 알고 있었네요. 네. 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듣고 그래, 여자 말을 잘 듣는 걸로 봐서 성공할 자질이 있네.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아,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제가 너무 제가 별로 안 똑똑하다고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그럼 ADHD는 확실히 아니네요. ADHD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아, 또 안 듣는 부분은 많이 안 듣는데. 어, 어쨌든,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중에서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그걸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주부들한테 팔아야겠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은 주부들이 돈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기 용품을 제가 만들었어요. 오, 애기 용품을 만들었어요. 네. 오, 자식들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 좀 밝히지는 좀 그런데. 오, 그래서 애기 용품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용품에 대한 디자인을 막 홍대 디자이너들한테 막 메일 보내가지고 수집하고 만들어줄 사람들 명단을 찾고 그다음에 내가 뭘 할 건지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게 제 성향대로 산 첫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뭐 이렇게 남들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식으로 문제 풀고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계속 더 강화시키는 찾아보고, 쪽으로 더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타일을 표현도 네. 해보고 네. 그러면서 막 디자이너들도 만나고 또 뭐 본인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좋아하지 않는데 목적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오 훌륭해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가서 그걸 대량으로 만들 공장도 알아보고 뭐 오! 그런 게 이제 저는 재석 왜냐면 어, 저는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그 대량으로 만들 공장도 알아보는 일까지 네.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그다음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만에 이제 제품이 나왔어요. 오! 네. 그래서 제품이 나왔어. 어떻게 됐어? 나오고 그동안 2, 3년 동안에 막 인터넷으로 어떻게 팔지 마케팅 전략도 짜보고 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사는지 또 물건을 왜 사는지 예. 저도 뭐 도서관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정말 깔끔한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정상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물건을 이 요청하고 주문하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팔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를 전문용어로 서플라이 체인, 마케팅 채널을 개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경영을 공부했으면 이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내한테 설명을 했을 텐데 본인이 공대 졸업이니까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저렴하게 그냥 깔끔하진 않지만 제가 이런 이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것도 글로벌리 그리고 도메스틱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B2C를 하게 되는 놀라운 지금 성과를 이뤘네요. 네, 그래서 애기 용품이니까 엄마들한테 입소문이 쪽쪽씩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됐는데 아 그래요? 돈 좀 벌었어요? 돈은 벌었죠. 이야, 크, 멋있지 않아요? 야, 대학교 다닐 때 병원에 가가지고 ADHD 진단 받고
약 먹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았어. 약 버리고 그냥 내 꼴대로 살자. 내 그냥 성향대로 살자. 뭐 학교에서 열심히 책 보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업을 내가 생각하고 찾는 대로 해보자 해서 2, 3년 딱 하니까 뭔가 내가 정한 아이템으로 결국 나는 이 제품을 팔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케이스 스터디의 성공 사례가 되는 거네요. 그래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던 그 전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훨씬 내가 잘한다고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내가 유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이라면은 저는 성공을 하고 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고 막 그거를 잘 뭐 했느냐 요거는 좀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이 이야기하는 성군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네가 뭐 그래도 통장에 아직 100억 1000억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인가요? 자, 여러분 좀 질문이나 피드백 좀 주세요. 성공하셨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성공했다고요? 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느끼시세요? 네, 감사하게. 아, 감사하게 느껴져요? 야, 이게 여러분들 성공한 자의 여유라고 할까? 아, 뭐 당신들이 날 보고 성공했다 그러면 뭐 내가 부정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I'm still hungry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라면은 불안이죠. 불안. 그렇죠. 그러니까 될까?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 내가 뛰어내려야 되나? 내가 뭐 그동안 이 투입한 시간과 돈이 아까운데 너무 아팠어요. 그럼 또 내가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안들인데 그거는 본인이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항상 그렇지만 그거는 실패할 때 그때 생각해도 되거든요. 미리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안 됐을 때 나에게 닥치는 불행은 너무 선명하게 쫙 펼쳐져요. 10년 후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까. 근데 그래도 그냥 이제 저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내가 잘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잘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안이 훨씬 양이 크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게 어렵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인간 심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긍정적인 부분을 상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상상 또 본인한테 일어날 손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훨씬 실제 이상으로 전폭돼서 나타나거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류는 긴 진화의 역사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뭐든지 돌격합부를 하면서 어떤 본인이 상상하지 않았던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치 아킬레스 건과 같은 약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보통은 로맨티스트나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잘못됐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훨씬 더 쉽게 하고 많이 해요. 그것이 마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잘 됐을 거를 상상하고 그걸 하는 거는 대부분 미친놈 아니면서는 잘 안 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점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대개는 쟤 또라이 아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재밌게도 이 미래의 불행에 대해서 대비하고 자기 불안한 것에 대해서 더 걱정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지만 성공을 할 가능성은 적어요. 그런데 이 약간 미친 소리를 듣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미친 듯이 나아가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확실히 작살날 가능성도 높으면 확실하게 성공할 가능성은
사회상을 대비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삶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길을 택한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그러는데 특히 제 친구 중에 약간 M자 성향인 친구가 엄청나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최악의 상황은 대비를 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왜냐면은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한 건 마음속에 있는데 제 생각에 퍼센트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이 기존에 엄마들이 몇 명이 하루에 몇 명이 산다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뒤져서 상품평으로 막 계산해보고 나눠가지고 판매량이나 뭐 이런 거를 여러 자료로 그러면 제가 세상에 내가 만드는 이 제품밖에 없다는 걸 상상하고 다른 비슷한 수백 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아니 그거를 이제 세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더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한 100명 중에 1명만, 2명만 사고 그렇지. 나는 먹고 산다, 안 망한다 이 계산을 제가 하니까 그냥 망해도 최악은 아닌데 뭐 다 날리는 것도 아닌데 그 계산이 저는 섰고 그래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애들은 그것조차도 불안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다른 제품하고 비슷하거나 거의 같아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을 삼지 내가 만드는 제품은 기존에 있는 제품과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방향을 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본인이 나름대로 본인이 제대로 의식하지 않았던 성공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다섯 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하고 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불안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사를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M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걔도 호기심이 많은 애니까 한번 장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하면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랑 비교해서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불안감을 적게 느끼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졸업 학년에 병원에 찾아가지고 ADHD 약까지 먹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친구는 병원 가가지고 ADHD 약도 안 먹었는데 본인이 아 나는 불안감을 보통 사람보다 적게 느끼는구나 이런 놀라운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을 했다 이 말이네요. 특정 내가 확신을 가득한 곳에서는 그냥 그런 걸 안 느끼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불안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내가 얼마나 그걸 잘 알고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달린 거지 불안이라는 게 마치 온도 계처럼 기온이 15도 이상 넘어가면 따뜻하고 15도 아래면 춥고 영하 0도 이하면 얼음이 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정확히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아, 내가 이야기한 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황상민 같은 심리학자지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저는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네. 내가 이 퍼센티지는 난 실패를 안 할 퍼센티지니까 까지 확신을 가지는까지 네.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본인 불안 수준을 낮추고 그래서 이 불안을 나름대로 낮춘 다음에 그 서플라이 체인과 마케팅 채널을 다 만들어서 본인이 물건을 팔았더니 돈이 벌렸다. 사수시더라고요. 어우,
그 반가운 고객님들이 찾으시더라. 너무 반가워.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새로운 엔터프레니어십을 가진 벤처 기업의 이 CEO의 자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이 그렇지만 그도 이 대학교 졸업할 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또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과연 그거에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스스로 ADHD 환자가 되는 그런 경험까지 했다. 그런데 이분한테 약을 주는 의사는 이분을 간단한 심리 검사를 한번 시키고 나서 ADHD라고 오늘 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도 약 이런 약을 먹이는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 약을 먹었었던 때도 그러니까 황심소나 이런 데 참여하지 전에도 네. 회의감이 있었고 네. 또 제가 뭐 사업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은 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혹은 뭐 학원 선생님이면은 내 학생을 잘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제가 본 비즈니스적인로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 선생님한테 아니 엄마가 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돈 벌어 이런 학원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제가 느꼈을 때 아 나도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약을 먹여야지 내가 돈 버는 거야. 아. 그렇게 나를 봤을 수도 있겠다. 거의 봤을 것 같다. 이런 비즈니스 하는 인간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다 거의 지 돈 벌기 위해서 그 고객들을 이 속여먹고 동쳐먹는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비즈니스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있었던 거. 전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고객에게 감사하고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안 했고요. 아까 본인은 그래서 고객들한테 감사도 인사했잖아요. 감사는 하는데 네. 저는 100% 정보를 주는 거고 제 제품은 이런 정도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저는 최대한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에게 그렇게 영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 걔가 10년 후에 무슨 피해를 얻을지 자기가 뭘 잘하는 거를 얻지를 못해서 잘한다는 그 기회를 박탈당해서 그 걔가 어떻게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능력이 있는 거는 영업을 해가지고 약을 먹이거나 혹은 학원에 많이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고 거기에 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제가 만나본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변리사도 마찬가지 때문에 만나본 변리사도 네. 뭐 무조건 다 이거를 다 등록해야 된대요. 뭐 하나의 디자인이 있으면은 네. 이 것도 부분도 등록해야 되고 조금 그럼 한 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을 열 건으로 만드는 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면은 내 생각에 아무리 들어도 그게 합리적으로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가면은 또 허리 수술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돈돈돈돈 밖에 없고 그걸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으면서 그것도 이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 또 뭐 이 면허증이든 허가증이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이 본인 고객들한테 돈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걸 본인이 네. 그동안 사업하면서 징글징글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지금 황심소에 나와서 본인의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니까 저도 이제 나와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재능이 어느 분야에는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재능이 있는 분야고 네.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저도 나왔죠. 아, 본인이 지금 이 대학교 시절에 ADHD 약 먹었고 그 약 먹은 경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성인데 그거를 억누르거나 또는 본인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약 먹은 거 그 경험을 이야기 위해서 나온 거 플러스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것이
뭐 좋았든 나빴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공유하고 알리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사실은 그냥 영업에 너무 집중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뭐 약을 먹으러 갈 때도 보고 그러니까 아, 학원에 내 특성이 어떤지 안 네. 물어본단 말이죠. 환자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고 설문지 나왔으니까 약이 아. 처방이 되는 거고 네. 그걸 먹어야지 네가 나은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이제 저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저는 다른 방식으로 가서 그래도 그 약을 계속 먹는 상태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홍심수에서 WPI 같은 걸 공부하면 정말 자기 특질이나 재능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지금 본인이 광심소에서 뭐 받고 지금 이 간접 광고하는 온 걸로 지금 이 상담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이러면 이거 방송 내기 힘들어요. 아무리 세상이 간접 광고가 심하더라도 이 간접 광고 아니라는 거 본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갑자기 지금 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오늘 빼면 또 이 방송한 거에 대한 진정성이나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가 달라요? 만약에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아, 사람들이라면은 네? 저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 계속. 네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핍박을 받는다면 너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 되겠다 네. 너 미쳤다 네. 이런 식으로 핍박받거나 본인이 그렇다면, 그래도 네 그렇다면 황심소를 듣는 게 좋고 네 그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네 다른 방송을 들으시면서 살아야지 되고 이렇게 지금 아니 지금 성군 지금 본인은 황심소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넣은 거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남들하고 달라가 핍박을 받는 사람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아, 그래. 아니 좀 황심소 도와주는 듯 PR을 하다가 갑자기 황심소를 지금 죽이는 방송을 하는 이분은 또 대체 뭔 심리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가 막히고 목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방송이 항심서다. 그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항심서가 앞으로 10만, 20만 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저주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오늘 방송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신천지, 경제 위축,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 이런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삶의 가치 설정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삶의 등대를 찾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야해적을 선정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 혹시 들어봤니? 엄마 들어본 것 같긴 해. 석혜균 선장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 아, 황기철 제독님 너 몰라? 지네가 낳은 사성장군. 사성장군? 까맣게 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 깨끗하시고. 오늘 좀 빨랐습니다. 이 작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었거든요.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믿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딱 두 가지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하들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훈련되어 있는 부하들을 믿고 지휘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부하 직원이 잘하고 다들 그랬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이래서 인기가 있으셨구나. 지네분들한테 이렇게 자녀가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진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예. 또 바다기 때문에 해군이 있고요. 항상 해군하고 함께 진해는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유일하게 시험 보러 가는 곳이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예. 해군이 된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애양심이라고 알고 예, 되게 강하구나. 예, 최근에 와서는 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마창진이라고 진해가 네. 자꾸 통합이 된다고 창원시라고 이름이 네, 된다고 네. 해서 그럼 진해 이름은 없어졌네라는 생각. 사실 이건 통합이 아니고 흡수 같아요. 그냥 10년에 완전히 진해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네. 경제도 반토막, 산업 일자리도 반토막. 누가 창원 속에 진해가 있다고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진해의 성장 동력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그 속에 창원 속에 기후공업 도시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군항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근대 도시로서의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실되어 버리고, 정체성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아니고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다시 옛날의 진해를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항이 건설되면, 약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열자! 황기철이 열다! 하자! 황기철이 하자! 찍자! 황기철을 찍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면서 왜? 이게 뭐지? 뭐 4.15 총선이 황심소에서 시작이 됐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셨을 겁니다. 네. 아 4.15 총선도 시작이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진해를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면 진해가 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고향에 이 자고 성희 같은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황심소에 그분을 좀 알리면 어떤 반응을 황심소에서 사람들이 보일까? 황심소 방송 자체가 심리상담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기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어떠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